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8장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저를 보고 웃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저를 보고 웃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예,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구원의 서정 속에, 또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서정 속에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서정,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서정 속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의 실력과 형편과 관계없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운동선수도 그 능력을 발휘 못할 때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은 해고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형편에 관계없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정이고 저 같은 경우는 미래가 남아있는 마지막 결산할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심은 네 가지입니다. 언약 속에, 그리고 전도 선교 속에 부르셨습니다. 언약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니까 포로 노예 속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3운동의 주역입니다. 스타트만, 3인 1조, 2, 3, 7 치유운동, 이 부분에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 쓰임받고 있으셔야 됩니다. 스타트만, 3인 1조를 통한 새가족 전도, 새가족 정착, 2, 3, 7 치유, 물론 다민족도 포함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 3, 7 선교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데 23만 7천 원 선교 펀딩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몇 부자 했냐? 묻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열 구자는 해야 되잖아요. 캠프도 갔다 왔는데, 해외 캠프 갔다 왔는데. 자,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정 속에 연령대에 맞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걱정이 더 많다는 거죠. 10대는 여러분 잘 아는 공부, 내일 수능인데요. 수능 보는데 지금 온 친구들 있어요? 고3. 포기한 거야? 아니면은 도전이야? 야, 대단하다. 멘탈이 강합니다. 이미 저 친구는 이미 싸워놓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승리해놓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총신대학원 시험 볼 때 그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한 3개월을 준비했는데 1,000명 보면 한 600명 붙고 400명이 떨어지는데 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얼마나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불안해가지고. 결국은 붙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대는 취업, 또 진로에도 고민,
결혼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부분들을 막막한 부분들이 많죠. 20대, 또 30대도 마찬가지. 직장, 뭐 직장 동료 또 대한 고민들, 경제, 취업, 결혼, 20대, 30대 똑같은 것 같아요. 40대는 지금의 경제 상황, 직장 생활, 가정의 자녀들, 인간관계, 여러 가지. 40대가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50대, 60대는 재취업과 어려움과 건강과 고독과 여러 가지. 그러면 70대, 80대는 고민 없냐? 고민 많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정말 미래에 하나님 나라는 있는 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천석군 천가지,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인도와 이 영화롭다는 말은 성화 부분이 빠졌는데요, 영화로운 하늘나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117편에도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잡히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 둘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중에 의인된 신분.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의인된 신분. 네. 첫 번째로 의인된 신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모든 문제 끝내놓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에는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었어요. 무슨 신분이었다고? 전에는 죄인된 신분이에요. 렘넌트들이나 모태신앙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뒤늦게 예수 믿은 분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인정하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5절부터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처했을 것 같아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떠나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 어기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은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도 우리가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고 왔는데요, 4시에 왔습니다. 4시에 집례하고 아침에 갔다가 첫날에 뭐 얘기했냐면은, 갓 돌아온 새 가족이거든요. 남편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겠지만, 첫날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완벽하게. 그런데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좋으신 하나님이 김정은처럼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면 당연히 거기서 뛰쳐나와야지. 근데 마치 어부가, 우리 이모부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바다 들어갈 때 이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머구리뼈라고. 이거 잘라버리면 죽습니다.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거든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가 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생이라는 행복에 염려와 두려움, 갈등 없는 완벽한 의와 진리의 거룩의 상태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박차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잘 살면 되잖아요. 한계가 뭐잖아요. 생로병사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불 끄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결과로 해산하는 고통, 땅이 저주받고, 남자는 종식도록 수고하고, 평생 수고의 수산을 먹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란 말은 단순한 해산하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종식도록 수고한다, 이 말은, 그리고 땀을 흘려야,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 말은 농부가 농사일을 하면서 가을날에 고데기 일하다가 오후쯤 돼가지고 참으로 막걸리 한잔 착 마시고, 저녁쯤 니엄니엄 돼가지고 착 오늘 씨앗 뿌리고 농사해서 참 행복했다,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일했는데, 평생 힘을 내서 달려왔는데,
평생 재산을 일궜는데 공수의 공수고가 된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장례했던 분도 조심스러운데요. 대기업의 중직으로 중진으로 있었던 분인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힘들었던지 나중에 병을 얻어가지고 12년 동안 병에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과 아내 되신 분이 수고를 많이 하신가 봐요. 이 동네에서 임대업 하는데 빌딩이 몇 채인 것 같아요. 남편은 가셨어요. 종신토록 수고한다는 말, 땅에 나는 소산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만족과 행복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불신자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 가지 걱정이라, 천 가지 걱정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지금을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막 달려오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달려왔든 그 석에서 함몰되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6, 17절을 보니까 죄인된 신분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다 알잖아요. 그 죄의 대가로 온 거거든요. 평생 마귀의 자녀로 운명 사주팔자의 재앙과 지옥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보니까 아내 되신 분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세 가족이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도 고생 엄청 했어. 딸도 보니까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 재산은 많이 남겨놓고 갔어. 운명 사주팔자,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지역의 권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 마치면서 이랬어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다. 발인예배 때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거든요. 다 끝났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추수감사주일날 와서 가족들이 감사예배 드려라. 저는 그런 광고를 안 하는데 유튜브상에 그게 탁 나오더라고요. 또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 어쨌든 대교구 새생회 초청주일이에요. 동기도 있었지. 여러분 불신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된 신분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죄인된 신분이라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하공로 캠프를 갔는데요. 74대신 분이 있는데 옆에 계신 우리 그 세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분이 이제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먹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가서 계속 이렇게 교제를 했나 봐. 근데 이분이 교회는 안 왔는데, 남자분이 교회는 안 왔는데, 고관절 수술해가지고 굉장히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캠프 겸 찾아갔죠. 예수님 영접한 분이라 교회는 안 왔지만, 사람 참 괜찮으셔요. 그분이 양육하기도 하고. 이분이 저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 불신자에서 처음 성도된 분이고 교회에 나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보는 순간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오신 것처럼 생각하는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더라고.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 참 괜찮아요. 70대였는데 말씀도 잘 알아듣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조양은 있죠. 조양은 있어요. 50년생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조폭 이 그분들하고 같이 놀았다네.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여자도 몇 번 거친 것 같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거 한마디 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학교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보내셨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상급자고 윗사람이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면 당연히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영적으로 종살이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예우하고 따라가야 되고 상급자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영혼과 정신과 마음속의 정체성에 종속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캠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총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남자분인데 이분한테는 얼굴이 닳고 살았어. 여기 교회 남은 교회를 다녔지 1년인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뭐 전사님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답을 얻고 싶대. 그리고 목사는 별 이렇게 답이 안 된대. 내가 거만하게 나는 진짜 목사다 그랬지. 이번 주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캠프해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거의 80%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에서 의인된 신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내셔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중도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가는구나. 헤매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거늘. 불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의인되게 하셔서 이 복음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두 번째 생각을 해보시자면 의인된 신분, 자녀된 신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인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성찬이 주는 은혜라는 그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그 중에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본문 보면서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의 피, 죽음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피 흘렸다는 거예요. 심한 말을 해도 되나요? 갑자기 원고에 없는 말이 나오네. 여러분 고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강원도 속초 출신이거든요. 배 떼면요 피가 팍 튀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피 흘려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란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피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따라는 정녕 죽으리라.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 죽음 이전에 우리 죄의 대가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을 생각하고 그 피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오는 거지.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은 사단에게 지불한 거 아닙니다. 사단 배상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로 온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아유 사단님 내가 지불했으니까 우리 애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죄를 짓게 했던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단의 권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공의를 이렇게 실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죄라는 것과 자범죄라는 것을 가지고 덤벼들지 말고 종살이 하게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단언하는 거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한 거지 사단 앞에 아유 죄송해요 내가 지불했어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했을 뿐이죠. 예수님의 이 죄값을 치르신 거죠. 저는 오늘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 웃으면서 설계하게 해주시고 좀 고상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망쳤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전가시켰다는 거라.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럽죠. 불신자들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이 죄값을 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대신 지고 갔어요.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의인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상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지불했다는 거라.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했구나. 속량하셨구나. 지불하셨구나. 이걸 늘 묵상하셔야 돼요. 늘 믿어야 죄의 형벌로부터 여러분이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끝냈다는 거라. 영원,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끝낸 거, 한 번에. 제가요, 죄송한데 제가 뭐 지난 과거를 여러분에게 고백할게요. 저는 나쁜 놈이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착했거든요. 속초중학교 이제 시골에 다녔는데 새학기가 됐는데 3학년 때인가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제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 집단. 그 표현은 뭐라 그러나 어쨌든 그런 나쁜 서클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속초중학교에. 나를 확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제가 또 성깔이 있잖아요. 일어나. 한 방에 날려버렸어. 그랬더니 얘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갔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계단 올라갔다? 그랬더니 각개목으로 그냥 얘 친구들이 와가지고 각개목을 하나 날 딱 때리는데 내가 팍 쓰러졌어. 단번에 쓰러져 버렸지. 그 다음부터 안 괴롭혀도 돼, 나를. 우리 그때 이모부가 그때 고성의 정화위원장이라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니까 단번에 그 친구를 케어시켰고 이게 딱 엎드렸고 단번에 내가 각개목 맞고 단번에 쓰러졌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너무 심했나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찬양해요?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믿어야지.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 우리 속에 문제가 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온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를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했다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죄인에서 의인이란 말은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정체성이 완전히 0%였지. 그러니까 이 죄인에서 의인이란 말은 여러분 뭐 부모님 밑에 자라는 친구들은 그냥 의인이냐 뭐 그렇게 살겠지만 부모 없이 고생하는 애들은 아무리 의인해도 안 돼.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었다. 왕 같은 세상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잠재의식 무기 속에 아직 쩌들었어. 우리는 의인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신다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33절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나중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신분 됐으니까 의인이니까 죄인 아니니까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제 막 살자 이제 그럴 거야 아마. 요거는 나중에 얘기, 청년들도 그냥
자유하자 그러는데 좀 있어 여러분 딱 걸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줬다는 사실이 정말 날마다 누려질 때 모든 부분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 속에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심.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다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 근데 신학적인 용어는 대부분 성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 누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청년부 보면 메시지가 확실한 게 신분이 그래서 다 끝냈다. 신분 완전히 바뀌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우리 체질입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체질. 이 완벽이라는 단어는요. 이단입니다. 이단 아니야. 이단 좀 위험해. 완벽, 완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 체질은 완전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만났다? 그리스도를 100% 만났다? 그거 위험해요. 알아가는 거지. 과정 속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치유, 뭐 복음 체질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화거든요. 근데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되어져야 될 우리의 어떤 성품을 말하거든요. 이게 성화, 영화. 왜 웃어? 너무 웃는다. 자,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 체질 되어져가는 과정, 체질 바꾸고 상처 치유되어져가고. 불신앙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세상 타락으로부터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성화인데 이 영화란 단어는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완벽한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첫 번째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 속에 작은 첫 번째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학생이든 목사든 지금 전도사님이든 대교구장이든 누구든 간에 자신과 환경과 직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승리자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완벽한 승리자의 축복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자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단인들, 그게 나의 무능인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비웃든 또 어떤 환경이라도 그 자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자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부분인데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때가 이르렀단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사단과 저주로부터 승리할 그 축복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완벽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면 승리해서 복음 전하면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누가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영화롭다는 말은 두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완전 승리자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와 저주로 굴레로부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화로운 자리를 통해서 당신도 영화롭고 그 하나님도 영화롭도록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 찰나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환경이라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4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 영화롭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렸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1절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체잖아요. 나를 지금도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이 땅에서 완벽한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건 완전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요. 이 부분 속에 어떤 면에서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굴레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화로운 상태. 다시 말하면 완벽한 상태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완벽한 것으로 가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영화롭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현장에서 완벽한 복음 누리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 어렸을 때 잘한 배경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직분 감당, 직분이 만약에 누락됐다. 직분이 누락됐는데 임직이 누락됐는데 그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는 힘들어하는 건 당연히 괜찮아요. 1년 내내 힘들어한다. 자존감에 대한 결여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여예요. 상처입니다 그게.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9절 얘기합니다.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에 그리고 의인된 신분 속에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큼 네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의 상태가 완벽하게 갈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분명히 얘기하잖아.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친구 관계가 흐트러집니까? 왕따 당합니까? 저를 보세요. 왕따 당합니까? 친구들이 비웃습니까? 그건 내가 치유받아야 될 시간표라니까요. 주여, 저는 분명히 웃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세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리라.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점진적으로 치유되어져 가는, 점진적으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체질로부터 벗어나가는 상태. 그리스도를 예홍교회 20년 다녔는데 영적 문제를 못 넘어섭니까? 치유가 안 됩니까? 그거 복음 제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그거 소크라테스처럼 두 가지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자신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얼마나 과거의 가문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온 형성되어져 있는 자기 모습 못 보는 거거든. 치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수건 벗어버려. 거울 똑바로 보라니고. 수건으로 눈 가리지 말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날마다 치유되어져 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말은 하나님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예원교회 성도들 보니까 예원교회 얼굴이, 성도들이 예원교회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이미지가 담임 목사님 이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본 받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열받을 때 있지. 오늘도 열 안 받았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여러분이 계속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갇힌 자에게 놓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됨을, 슬픔 자에게 탄식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가면 갈수록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내면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갇힌 자에게 놓임을. 그래서 여러분,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원리스의 집중을 통해서 복음을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이번에 핵심 때 좋더라고요. 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평안한 고요한 시간. 릴렉스하게 나를 좀 놔줘. 나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가끔 아내한테는 실수해도 괜찮아. 남편한테는 좀 실수해도 해요. 계속 실수하면 안 되지만 가끔 실수하세요. 그거 복음이 믿는 좀 용서하지. 어렵나? 나를 릴렉스하게 좀 놔둬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환경은 누리는 시간, 에너지, 영적 에너지,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의인된 신분으로,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축복입니다. 현장을 응답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미래를 증인의 시간표로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용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청년 중에 누구 하나 있어. 직장 다니는데 돈이 모자라는가 봐. 너 어디 가냐? 이제 밖에 나가 살거든. 청년 중에 누가. 누구랑 뭘 말을 못하지. 어디냐? 직장 끝나고 다락방 가. 그러더라고. 돈은 있냐? 자존심이니까 있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때는 제가 10만 원 보내줍니다. 달러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락방 하러 가는구나. 제가 힘든 직장 생활하고 다락방 하러 가는구나. 전도자를 돕는 거지. 그럼 나한테 보너스가 오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미래의 증인의 시간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결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내가 만들지 않는 성공이라는 백성학 장로, 기독교 그 북한에서 이 고아로 왔는데 성공에서 영왕 모자, 그리고 뭐 자일 데우스머스라고 이제 이렇게 그 기계 쪽에 했는데, 전쟁 고아로 와가지고 정말 뭐 지금 많이 뭐 이렇게 변질됐단 말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많이 쓰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만들지 않는 성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목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도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67년간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교회도 수천 개를 세우고, YMC 건물도 이 사람이 세웠거든요. 워너메이커가.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만들지 않는 성공, 성경이 만든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의인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끊임없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